귀엽다. 여러분은 붕어빵 먹을 때 어디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꼬리부터? 저는 머리부터. 아!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무슨 꼬리부터 먹어야지 맛있지. 저는 꼬리부터 먹어요. 앙! 꼬리부터 먹으면 팥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다. 예, 엄마는 지느러미부터 먹는다. 지느러미부터? 엄청 특이한데? 나는 팥 붕어빵이 맛있어. 팥이 최고야. 팥은 너무 흔하고 슈크림이 더 달콤하고 맛있지. 야채가 최고야 얘들아. 야채도 한번 먹어봐. 그럼 난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먹어야지. 아. 딸기 잼을 이렇게 해서 푼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홀. 하하 하하하.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잼 붕어빵. 누나, 크림치즈 발라 먹어도 맛있어. 이거 봐, 이렇게 발라서. 아. 진짜 저 세상 맛이야. 아, 오셨습니까? 아, 네. 전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아, 그거. 네. 아, 원래 계시던 셰프님이 바뀌셨나봐요? 데코레이션이 바뀌었네요? 아, 원래 계시던 셰프님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셰프님도 솜씨가 좋으십니다. 그래요? 맛이 바뀌면 안 될 텐데? 그럼 드셔보시죠. 맛이 좋네요. 꼬리깍대를 하고 있네 아주. 아휴, 옷이. 어, 오셨는가 역시. 아, 좀 잡혔는가 옷이. 여보게 육시. 낚시는 기다림이 묘밀세. 어, 아직 소식이 없구만. 근데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월척이야, 월척. 오, 월척, 월척. 오, 월척이야. 아, 월척이 세. 이리 줘보게 옷이. 줘보라고? 자네 뭐 하는 겐가? 보면 모르나 회 뜨지 않나. 아, 회를 뜬다고? 갓 잡은 붕어 회 떠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나? 참, 그거 먹어보고 말하세. 그러나? 자, 여기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먹어보세. 아하하. 아, 초장을 같이 먹으라고? 아, 맛이 좋겠구만. 아. 맛있지? 맛이 좋네, 육시. 이걸 초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네. 아, 아, 나는 괜찮네. 육시 많이 드시게. 아휴, 이 좋은 걸 혼자 먹을 수 있나. 아니, 나는 괜찮네. 난 배불러서 육시 많이 드시게. 그 친구가 주는 거 거절하는 거 아니네. 아, 하세. 아, 괜찮대도. 아. 엄마, 왜 냉동실에서 붕어빵을 꺼내? 이렇게 얼리면 붕어 싸 많고. 그게 뭐야? 어머, 얘 이거 먹어봐. 맛있어. 진짜 붕어 싸 많고 같아.
엄마, 붕어 싸만코 안에는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잖아. 어머, 얘는?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지, 완전 찰떡으로. 응?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붕어빵 한 입 먹으면 붕어 싸만코. 오, 붕어 싸만코 됐다 진짜. 허허허허 맛있어. 올린 다음에 붕어 싸만코. 오케이. 아, 추워. 아, 추워. 야, 오리온, 너 추운데 거기서 문 열고 뭐하냐? 왜 거기서 먹어? 붕어빵은 이렇게 추운 데서 먹어야 돼. 야, 안에 있는 사람은 춥잖아. 어디서 바람이 슬슬 들어오나 했네. 잘 잤니? 먹이를 좀 줄까? 잠깐만. 자, 먹어. 옳지, 옳지, 옳지. 누나 뭐해? 어, 새로운 우리 애완 붕어 붕붕이야. 인사해. 이게 뭐야? 아, 밥 줄 시간이라서 밥 줬어. 너도 줄래? 아, 나 안에 이상해. 아. 너 그거 알아? 붕어는 3초 만에 잊어버린대. 그래? 몰랐는데. 너 그거 알아? 붕어는 3초 만에 잊어버린대. 방금 그거 말했잖아. 그랬나? 어. 너 그거 알아? 붕어는 3초 만에 잊어버린대. 아, 뭐야? 왜 또 말해? 방금 그거 말했다니까. 아, 그래? 너 그거 알아? 붕어는 붕어는 3초 만에 잊어버린다고. 나도 알아. 아, 아니. 붕어빵 먹으라고. 아, 정말 단팥 붕어빵이야? 어. 어, 단팥 붕어빵이 최고야. 누나, 그거 알아? 단팥 붕어빵이 최고야. 아, 누나, 그거 알아? 단팥 붕어빵이 최고야. 아, 그래? 누나, 그거 알아? 단팥 붕어빵이 최고야. 아, 아유, 엄마가 항상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지혜와 명철 주시라고. 아버지, 가만 있어봐. 사과를 한 번 더 사서 먹여야 되나? 누나, 그거 알아? 단팥 붕어빵이 최고야. 아, 아유.